안녕하세요. 생태 텃밭을 가꾸는 풀꿀팁입니다. 오늘은 온실에서 크고 있는 채소들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이중 온실 한번 들어가 보시죠. 9월 말경에 파종한 쌈채소입니다. 이제는 제법 커서 온실 안에 심을 때가 되었습니다. 온실 안에 심을 쌈채소는 모듬 쌈채소로 선택했습니다. 보통 6가지 씨앗을 섞어서 판매하는데 모듬 씨앗도 여러 종류가 있으니 잘 보고 자신한테 맞는 것으로 선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봄에 씨앗을 파종하고 남은 것을 잘 보관했다가 파종했는데요. 텃밭 농부들이 대부분 그렇듯이 적은 면적에서 채소를 재배하다 보니 씨앗 한 봉투는 양이 많아서 한 번에 다 소비 못하는 경우가 많죠. 상추밭은 틀밭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전에 소개시켜 드린 바도 있는데 클립을 이용해서 비닐을 씌우고 벗기 좋게 마련해 보았습니다. 온실에서는 되도록이면 흙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흙 대신 클립을 이용해서 멀칭을 하게 되면 여러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흙에서 여러가지 올라오는 병균들이 있죠. 그런 것을 예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흙을 이용했을 때보다 좀 깨끗합니다. 먼지도 좀 덜 날리고요. 그리고 채소도 깨끗한 채소를 수확할 수 있어요. 흙이 있다 보면 물을 주고 그러면 흙이 바닥에서 튀어서 잎 뒷면이나 이런 곳에 묻는데 흙을 사용하지 않고 멀칭을 하게 되면 깨끗하게 채소를 수확할 수 있습니다. 기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장점이 있어서 패드 멀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쌈채소, 제련음, 배추, 그다음에 저쪽에 지금 잘 보이진 않지만 유채 이렇게 잘 크고 있습니다. 실내에서 키우는 여러 가지 식물들도 같이 재배하고 있습니다. 11월 1일 온실한 채소 모습입니다. 이제 제법 많이 커서 샐러드용으로 먹을 만큼 컸습니다. 한 번은 수확해서 먹었는데요. 본격적인 수확은 조금 며칠 지나야 될 것 같습니다. 간격을 굉장히 가까이 심어놨기 때문에 여름에, 그러니까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갈 때쯤 그렇게 성장해서 수확하는 것이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수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샐러드용이기 때문에 한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아직까지 이런 잎이 많지 않아서 조금 더 며칠 더 기다렸다가 수확해야 될 것 같습니다. 11월 1일에 이 정도면은 괜찮은 것 같아요. 제련음도 꽃이 아주 예쁘게 피고 있습니다. 아주 색깔이 너무 예뻐요. 붉은빛이, 붉은색도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굉장히 뭐랄까 진한 분홍? 빨간색? 분홍은 아니죠. 약간 분홍색에 가까운 것은 이 정도고요. 그래서 지금 11월 1일 온실을 설치하고 그 안에서 지금 채소 기르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곳이 있고요. 이곳은 이제 양상추입니다. 양상추도 그냥 샐러드용으로 먹으려고 키우고 있고요. 요거는 붉은 배추. 이것도 잎을 따서 샐러드용으로 먹으려고 하고요. 요거는 지금 근대인데 제가 이 가을 근대는 길러본 적이 없어요. 그래도 한번 시범 삼아 많지는 않고 이만큼 길러서 어떻게 성장하는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온실을 해놨더니 좋은 점이 집안에 겨울 되면은 이제 막 들여놨던 식물들을 온실로 들여오니까 집안이 좀 넓어지고 깨끗해졌습니다. 그리고 온실에 또 넉넉하게 이렇게 들어올 수 있고요. 그래서 좋고요. 무화과도 지금 수확해서 먹고 있는데 지금 바깥에는 끝났습니다. 근데 뭐 그렇게 한참 수확할 때처럼 그렇게 맛있게 익지는 않는데 그래도 볼까요? 이렇게 아니 이거 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당도가 높습니다. 네, 당도가 높아요. 그런데 껍질이 약간 좀 두꺼운 상태고요. 여름처럼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지금 제가 이 먹고 있는 무화과는 재래종입니다. 이파리가 이 갈라진 게 굉장히 깊이 갈라졌죠. 지금
재래종이 아니라 요새 시장에 많이 유통되고 있는 그런 무화과는 올해 이제 처음으로 여기에 데려왔는데 잎이 갈라진 게 좀 다릅니다. 그죠? 이게 흔히 시중에서 많이 판매하고 있는 무화과입니다. 자, 그리고 장군 선인장. 아유, 얼마나 잘 크는지 몰라요. 근데 좀 뭐랄까, 가시가 좀 굉장히 날카로운 게 좀 흠입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좀 위험해서 사람들이 많이, 특히 아이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자리는 좀 두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예, 육화입니다. 지금 바깥에 육화꽃이 거의 끝나가고 있는데요. 예, 육화를 잘라서 삽목을 해놓은 겁니다. 삽목을 해놨는데 지금 밑에 뿌리가 내리기 시작하고 위에 싹이, 예, 새싹이 요만큼 돋아났습니다. 예, 육화꽃은 좀 이따 제가 밖에 나가서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봄에도 피고 가을에도 피는 꽃, 육화꽃. 예. 자, 그리고 요거는 예, 월동 춘채입니다. 예, 유채입니다, 유채. 그래서 겨우내 예, 채소로 뜯어 먹을 수 있게끔 예, 심어 놨습니다. 굉장히 추위에 강한 식물이라서요. 겨울 채소로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월동 춘채. 근데 여기 지금 설명서에 보면 10월 달에 심어서 이 지금 이렇게 사각형으로 표시된 이것이 수확 시기거든요. 자, 보면 11월, 12월, 1월, 2월, 3월. 예, 지금 심어 놓으면 계속 솎아서 예, 먹을 수 있어요. 11월 중순부터 예, 수확해서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솎아서 먹는 거죠. 솎아내서 예, 계속 먹을 수 있습니다. 솎아서 뭐 샐러드용으로도 먹고 김치용으로도 먹고 예, 괜찮은 것 같습니다. 겨우 내내 채소로 먹을 거고요. 자, 이쪽에는 지금 이제 아주 여리게 싹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자, 요 싹은 무슨 싹이냐 하면 시금치 싹입니다. 그래서 요쪽 라인에는 지금 시금치 씨앗이 뿌려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상추. 자, 요거는 네, 외철죽을 삽목을 해서 네, 지금 키우고 있습니다. 지금 싹이 잘 나와서 네, 옮겨 심었는데요. 겨울에 싹이, 뿌리가 제자리를 잡고 또 봄에 자리를 완전히 잡아주면 될 것 같고요. 이건 병꽃나무를 삽목해서 키우고 있습니다. 지금 장미 삽목. 장미도 지금 안에 들어와서 예, 이쪽에 있는 장미들을 키우는 겁니다. 이름이 하도 어려워서 제가 이 사왔을 때 빈 화분을, 예, 작년에 빈 화분을 예, 갖다 놨습니다. 이름이 너무 어려워서 우리나라 그 장미하고는 그 재래장미하고는 좀 다르기 때문에 이름이 좀 굉장히 어렵습니다. 유럽 장미들이죠, 대부분 다. 예, 유럽 사계향 장미입니다. 자, 이건 수국들을 삽목을 해서 예, 키운 거고요. 자, 이쪽에는 재래늄이 지금 꽃을 잘 피우고 있습니다. 예. 재래늄 꽃이 잘 피고 있습니다. 자, 저 쭉 올라간 것은 샤인머스켓이고요. 자, 고추를 옮겨 심었는데요.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시험해 보는 겁니다. 아, 일단은 죽지 않고 좀 살아나야 되는데 예, 네 그루를 바깥에서 한번 예, 들여왔습니다. 아, 성공을 할지 안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이것은 비파나무. 예. 자, 이 큰 나무는 체리나무입니다. 체리나무. 온실 모습. 예, 각종 재래늄이 잘 피고 있습니다. 아, 난로는 실내 온도가 5도씨 이하로 내려갈 때 예, 그때 이제 피우려고 합니다. 1년에 그러면 한 저희들이 12월까지만 이제 떼려고 하거든요. 그러고 그 12월이 지나면 전기 난로로 영하로만 안 떨어지게 예, 월동 시킬 겁니다. 그래서 11월
말까지 정도나 11월 초까지 채소 수확을 할 수 있도록. 예. 지금까지 난로는 이 하우스를 온도를 올리기 위해서 뗀 것이 딱 이틀 있습니다. 이틀. 저, 예, 한, 지금부터 한 20일, 3주 전이죠? 3주 전에 기온이 뚝 떨어졌던 적이 있어요. 예, 그때 한번 난로를 피웠었고요. 예. 지금 계속 난로를 피우고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사람들끼리 모여서 뭐 고구마 구워 먹고 낮에 그런 활동을 하는데, 예, 하우스 온도를 올리기 위해서 밤새도록 난로를 지금 떼지는 않고 있습니다. 하우스는 이중 하우스. 예, 1중이 있고, 예, 또 한 겹이 되어 있죠. 자, 그래서 밤에는 이중으로, 예, 닫아놓습니다. 자, 이렇게 자석으로 딱 커튼을 올렸던 것을 내려줍니다. 그러면 자석으로 위에서부터 쭉 붙여줍니다. 이렇게 보온을 합니다. 들어와.